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현민입니다. 딱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? 휴게소인데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, 오랜만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갈 건데요. 강원도 고성으로 갈 겁니다. 강원도 고성. 아무튼 오늘 정말 다이빙 강사 선생님과 함께 친한 형님인데 함께 갈 거고요.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다이빙을 하는지, 또 다이빙이 얼마나 재밌는 액티비티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고성으로 가시죠. 자, 여러분 드디어 그 청간정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고성이고요. 지금 날씨도 그렇고 물도 되게 깨끗하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뭐 바다도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한 산소 두 탱크 정도 다이빙을 할 것 같아요. 비치 다이빙 할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촬영을 멋지게 해서 스쿠버 다이빙 우리나라에서도 참 멋지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오늘 일정은 일단 좀 라젠카 세바 라젠카 세바 웃긴. 오랜만에 다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빙 교육을 간단하게 받고 그 다음에 비치 다이빙을 1회 하고 그 다음에 좀 실력이 괜찮으면 저기 보이는 먼 바다로 나가서 다이빙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기 멀리 보이는 제가 있는 곳까지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, 오늘 한번 교육 열심히 받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들어갔다 올게요.